네, 안녕하세요. 조현주 채널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조현주입니다. 네, 오늘은 초등학교 때 많은 과학 경실에 꼭 했던 만들기가 있었죠. 아카데미 고무동력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거 한 여름, 가을 정도에 꼭 과학 경실에 이 고무동력기를 만들긴 했는데요. 과학 숙제도 저는 이것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집에 가면 상장도 한 3, 4개 있던 걸로 생각이 나네요. 뭐 찾으면 상장도 같이 공유해드리고요. 한번 만들어 볼까요, 이제?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만들어서 놀라지 마시고. 아, 요즘 잘 나오네. 어렵겠는데? 아, 어렵지 않아요. 아, 설명서를 안 봐도 저는 할 수 있어요. 어렸을 때 만들어봤기 때문에. 설명서, 이건가요? 이게 설명서 도안인데요. 이거대로 만들어볼게요. 가장 중요한 날개, 수평꼬리 날개를 만들게요. 이제 뼈대부터. 뼈대? 중심을 잡아 거기에다 이제 날개를. 아, 설명서를 안 봐도 저는 할 수 있어요. 그죠? 네, 뭐 간단해요. 이렇게 해서 이거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체크도 해주는 거예요. 이거 불량이다. 안 들어간다. 이거 불량이다. 아, 들어갔다. 장난이야? 하기 싫죠? 아니. 난 너무 하고 싶은데요? 지금? 이게 살짝 없어져. 집에 있어요? 이거 만들어서 상 받은 거예요? 아니, 이거 말고. 아, 이거 말고? 모든 안녕. 가운데 더 붙여야 되는데. 아, 만드는 법이 있어야겠다. 아니, 결과물만 되면 되잖아. 항상 결과 중시자이기 때문에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. 오, 난다! 아, 꼬라 박아, 여정씨! 그만! 아니야!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꺾어주는 거죠. 요걸 이렇게 꺾어주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지금 다른 거 만들까? 네, 다른. 일단 이거는 여기다 넣고. 이거 여섯 개 만드셨어? 지금 네 개째. 한 번 더 봐주세요. 이게 맞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왜? 이거 길이 같은 거 안 재봐도 돼요? 아, 이거 눈대중으로 하면 돼요. 지금 이쪽 날개 떴는데 괜찮아요, 이거? 네, 이거 하면 돼요. 모양은 나오네. 네. 대야, 왜 자꾸 웃는데? 거꾸로. 거꾸로 했다고? 이거 맞아요. 아,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했어요. 아닌데, 맞는데 저거? 맞아, 이거 맞아. 잘 만들면 되니까. 됐어. 오, 다 됐네. 중요한 날개. 여기다 넣어 잘하시면 돼. 에이, 이때 중요해. 대고 하라고 먹었거든요. 문제 없습니다. 문제 없어요. 아, 네. 할 수 있습니다. 안 할 수 있겠는데, 이거? 여체수 차는 순간 앞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앞날개는요, 이런 식입니다. 아, 그래서 하죠? 일단은 이게 왔어요. 이게 왔으니까 이것만 봐주세요. 됐다. 아, 안 된대, 그죠? 드디어 이 꼬리를 만들 거예요. 아, 이거 쉽지 않네요. 이제 됐습니다. 끝났어요. 힌트는 다 끝났고요. 이제 이런 여분 같은 거는 이렇게 버려버리셔도 돼요. 저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 꼬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줄을 묶어주면 됩니다. 아,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보이죠, 13호가? 뭐? 네, 보이죠, 13호? 보이죠가 뭐예요? 몰라요, 그냥 나온 소리예요.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붙이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. 모형 나왔네요. 어때요? 그러면은 2부에는 이거를 붙여보는 시간. 이거는 풀칠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게 좋아요.
이제 붙이는 시간이고요. 이거 간단해요. 안에서부터 붙일게요. 안에서부터. 어때요? 제 방법이 이게 다 필요 없다니까요. 이제 이 중간은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여기 풀이 안 발리잖아요. 걱정할 거 없어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면 붙어요. 얼마나 간단해. 그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. 그거 또 팔려고 어렵게 만든 거 망가뜨려. 이제 여기까지 완성됐고요. 이제 금방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과감하게 끝내주겠습니다. 네, 드디어 날개 완성됐어요. 네, 어때요? 아, 네, 틀어지게 없습니다. 이렇게 한 방에 붙여보겠습니다. 감격적인 느낌입니다. 아, 제발. 4, 3, 2, 1. 구독과